1940년 서부 전역에서 우리는 단지 두 개의 실수만 했었다. 하나는 몽코르네에서의 정지 명령이고 또 다른 하나는 뎅케르크에서의 정지 명령이었다.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야, 독일군은 왜 뎅케르크 앞에서 멈춰선 거야? 그냥 그대로 밀어붙였으면 33만 명의 연합군을 몰살시키거나 항복을 받아낼 수도 있었잖아. 그건 아니지. 이 33만의 병력이 나중에 독일군의 영국 상륙을 막아내는 종잣돈이 되거든. 그러니까 멜렌틴 장군의 말처럼 이건 명백한 실수야. 이 실수를 왜 한 건데? 아, 사람들 말처럼 설마 히틀러가 겁먹어서 멈춰 세운 거야? 이 실수를 단순히 히틀러 한 사람에게 몰아갈 순 없어. 난 그 나찔 작전을 이렇게 평가해. 개미가 존벅 끝에 떡상을 찍었는데 언제 매도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주식 투자했다가 쪽방만 찼는데 갑자기 100배 이상 떡상한 거야. 오호! 지금까지 잃기만 했으니 언제 팔아야 할지, 이 주식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야. 나는 마스강을 넘어 교두보를 확보한 다음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령도 받은 것이 없다. 나는 내 부하들을 아부빌의 대서양 해안까지 진격시키는 동안 독단적으로 작전을 지휘했다. 상급 지휘부는 나의 작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구데리안이 스당을 돌파한 이후의 기록이야. 이 기록을 보면 당시 독일군 지휘부도 이 승리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들도 어떻게 이기고 있는지 본인들도 몰랐다, 뭐 이런 말이야? 그렇지. 이때까지 탱크를 활용한 기동전의 속도를 스스로 체감하지 못했다고 해야 할까? 군대라는 거는 어떤 상황이 있건 대처할 계획을 전부 다 가지고 있지 않나? 당시 대부분의 독일 장군들은 구데리안이 스당을 돌파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어. 그래? 응. 작전 두 달 전인 1940년 3월 15일에 수상 관저에서 있었던 회의에서 구데리안의 브리핑, 그러니까 스당 돌파 계획을 들었을 때 참석자들 대부분이 비난하기 바빴지. 유일하게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진 사람이 히틀러였어. 그럼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겠소? 뭐라긴 뭐래. 돌파했으니까 치고 들어가야지. 야, 연합군이 막으러 들어올 거 아니야?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 돌파 그 자체로 할 일은 다 했다고 봐. 대부분의 역사가들도 1940년 5월 14일, 그러니까 구데리안이 스당을 돌파한 순간 서부 전역의 승패는 결정이 났다고 봐. 이후에 연합국의 소소한 반격과 역습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대세를 뒤엎을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어. 뭐 두 골이 아라스에서 뭐 롬멜과 맞붙었다 뭐 이런 정도 이야기는 지나간 에피소드였어. 아, 그래? 그럼 다시 말하지만 5월 14일 이후 프랑스 전역은 끝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 이제 남은 건 독일군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였어. 자기와의 싸움? 적이 대대를 정비하기 전에 적의 예상 배치 지역을 치고 들어간다. 5월 14일 구데리안이 스당을 돌파한 이후 구데리안의 생각은 아주 단순했어. 그러니까 프랑스군이 스톤누 고지를 점령해서 여기를 반격 거점으로 활용하기 전에 먼저 점령해야 한다고 봤어. 그런데 구데리안의 상관이었던 할더나 클라이스트는 구데리안의 대담성에 제한을 걸었지. 구데리안은 이 명령을 거부했고 자신의 판단대로 병력을 밀어붙였어. 그 결과는 서부 전역이 끝난 뒤 클라이스트 기갑군에서 작성한 작전 분석 자료에 아주 잘 나와있어. 제19 기갑군 단장 구데리안 장군의 독단적인 조치로 클라이스트 기갑군 뿐만 아니라 작전 전체가 크게 성공했고 치명적인 위협을 막아냈다. 아니, 열심히 잘 싸우는 장군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 발목을 잡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말했잖아. 그러니까 독일군은 5월 14일 이후 연합군과 싸운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웠다고. 뭐 정확히 말하자면 그 시대의 패러다임과 새로운 패러다임 간의 싸움이야. 이미 전장에서는 탱크들이 뛰어다니며 적진을 휘젓고 있는데 참호전 시절에 있는 선현 전술에 빠져 있었던 보수적인 장군들은 측면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야. 기갑사단 혼자 날뛰다 고립되면 그걸로 끝이야. 직면 방어를 위해서 보병 사단들이 기갑 부대를 쫓아올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줘야지. 어떤 배려를 하란 말입니까? 기갑 사단의 속도를 늦춰야지. 아, 기갑 부대 지휘관들의 눈에는 환장할 노릇이었지. 탱크의 기동성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었던 이들의 눈에는 기갑 사단의 질주가 그냥 고립으로 보였던 거야. 그런데 구데리안의 생각은 아주 간단했어.
기갑 부대에게 측면 노출은 가장 유리한 상황을 의미한다. 이것이 길면 길수록 더 유리하다. 전쟁이 터지기 몇 년 전부터 전차병들에게 주입했던 신념이지. 이건 맞는 말이었어. 전차가 기동하면 적들도 따라 움직일 것이고, 이렇게 계속 기동하다 보면 적들은 방어진지를 구축할 여력이 사라지는 거였어. 그러나 그러니까 구대리안의 신념을 이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게 함정이었지. 5월 16일 첫 번째 정지 명령이 떨어져. 이 때문에 독일군의 공세는 5월 18일까지 정지돼버려. 이게 정말 어처구니없는 게, 이 당시 프랑스군 전선은 완전히 붕괴되기 직전 상황이었어. 프랑스 제9군의 주력은 전멸 직전이었고, 전날에는 사령관이 교체되는 바람에 뒤숭숭한 분위기였어. 즉 독일군이 한 번만 더 걷어차면 문짝이 떨어질 상황이었는데, 아니 덜컥 정지 명령이 떨어진 거야. 아, 환장하시겠네. 그러니까 정지 명령이 대체 어디서 날아온 거야? 히틀러. 역시나 뭐 측면 걱정? 1차 대전 때 마론에서 멈춰섰던 뼈아픈 기억이 발목을 잡은 걸 수도 있고, 뭐 어쨌든 첫 번째 정지 명령을 철회하기 위해서 할더가 끈질기게 히틀러를 설득했고, 5월 19일 대서양 연안까지 자유로운 진격을 승인받게 돼. 역사가들 중에서는 이 첫 번째 정지 명령이 없었다면 덩케르크에서 영국군이 배 타고 도망가는 일 따위는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 말하는 이들도 있어. 하긴 뭐 연합군이 덩케르크까지 갈 일도 없이 모두 다 한꺼번에 항복했을 수도 있었겠네. 그렇지. 혹자는 5월 21일에 있었던 아라스 전투 때문에 히틀러와 군 고위 장성들이 측면에 대한 불안, 그리고 고립된 기갑사단이 포위 선멸되지 않을까란 불안감 때문에 진격 정지 명령을 내렸다거나, 베링이 공군만으로 저지할 수 있다는 말에 혹했다는 주장, 아니면 영국과의 강화 협상을 고려해 유화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등등 수많은 설들이 나오지만, 이 말도 안 되는 기적의 이면에는 의외로 단순한 이유가 숨어있어. 뭔데?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 보수적인 지휘관이 한계야. 전격전을 이해하지 못한 지휘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건가? 아, 그런데 이게 군 정지 명령 내린 거 이거 히틀러 아니야? 히틀러가 덩케르크에서 멈춰 세웠다고 알려졌는데 실상은 좀 달라. 최근 며칠간의 사태를 지켜보니 A집단군이 71개 사단이라는 대규모 부대를 지휘 통제하는데 대단히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휘부와 참모부 장교들의 능력이 충분한지,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대단히 의문스럽다. 할더 눈에는 A집단군 사령관이었던 룬트슈테트와 그 참모장인 게오르크 폰 조덴슈테른 중장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야. 둘 다 꽉 막힌 보수주의자라서 지금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휘하고 있는 부대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떻게 적들을 박살내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거야. 더구나 룬트슈테트는 연합군을 덩케르크에 몰아붙인 5월 23일 황당한 명령을 내려, 우익과 중앙을 신속히 진출시키고 보병 사단들을 즉각 전진시켜 간격을 좁혀야 한다. 부대 간격을 좁히라고? 야, 이건 기갑사단 보고 멈추란 소리잖아. 그렇지. 이어서 제4군 사령부에 하나의 명령이 또 떨어져. 기갑사단을 정지시켜 보병사단과 거리를 좁혀라. 바로 덩케르크 기적의 시작이었어. 그리고 A집단군 사령부에 대한 불신이 가득 차 있었던 할더는 5월 23일 자정 이런 명령을 내려. 5월 24일 20시부로 제4야전군을 A집단군에서 B집단군으로 배속한다. 기갑사단과 차량화 사단으로 편성되어 있던 제4군을 A집단군에서 빼내 B집단군에게 지휘권을 넘겼어. 그리고 룬트슈테트에겐 송강 측방이나 지키라는 임무를 내려. A집단군 사령부를 못 믿은 거지. 룬트슈테트로서는 굉장히 굴욕적이었겠네. 그런데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나. 5월 24일 오전에 히틀러가 A집단군 사령부를 방문한 거야. 이 자리에서 룬트슈테트가 그간의 사정을 말했지. 제4군 지휘권을 빼앗겼다고 히틀러는 분노 폭발하지. 이런 중대한 상황을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고 육군 총사령부가 독단으로 결정했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지. 당장 이 명령을 폐기하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어. 그리고 룬트슈테트의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그 유명한 덩케르크 정지 명령을 내려. 이때가 5월 24일
12시 45분의 1이야. 아, 덴케르크에서의 정지 명령이 이렇게 내려진 거구만.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 할더와 브라우이치가 히틀러를 설득하기에 별짓을 다 했지만 이 정지 명령은 26일까지 이어져. 그런데 이 덴케르크에서 탈출한 병력이 대충 한 33만 명 정도였잖아. 그렇지. 이게 실수긴 해도 독일 측에게는 그렇게 큰 타격은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아니, 내가 보기엔 좀 달라. 이 당시 대독 강경파였던 처칠 내각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어. 반면에 영국 정계에서는 독일과 강화를 맺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이들도 꽤 있었어. 만약 덴케르크에서 영국군이 주저앉았다면 처칠 내각은 무너졌을 수도 있어. 만약 처칠이 물러났다면 영국이 독일과 강화 협상을 했을 수도 있고, 설사 영국이 결사 항전을 말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이어질 독일의 바다사자 작전에서 33만의 수비군이 있는 것과 없는 건 엄청난 차이를 보여줬을 거야. 적을 과장해서도 안 되지만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좀 알 것 같네. 야, 정말 지휘관이란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결국 자신들의 능력을 확인하지 못한 것 때문에 더 큰 승리의 기회를 날려버린 거잖아. 조금 과장한다면 독일군 입장에서는 2차 대전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 걸 수도 있어. 뭐 처칠 내각이 무너졌다면 그 뒤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가늠할 수 없었을 테니까. 그럼 인사할까? 전 팬덕 환장입니다. 감사합니다.